아우 팔이야, 아우 팔이야. 왜 그래, 엄마? 응? 아니, 마트 갔다 온 거밖에 없는데 어깨축지부터 여기까지 그냥. 아우, 팔이 빠질 것 같이 아프네. 아유. 그러게, 장 보면 바로 집으로 와. 그거 무거운 거 들고 온 동네를 그냥 쑤시고 다니는데 그 팔이 안 아프고 백여? 모르는 소리 말어. 내가 자전거만 한 대 있었어도 요즘 우리 동네 아줌마들 중에 나만 없어, 나만. 다 마트며 시장이며 끌고 와서 짐 싣는 거 보면 내가 얼마나 부러운데. 너는 그 기분 몰라, 이거 사. 엄마, 자전거 탈 줄 알아? 얘가. 내가 없어서 못 타지? 탔다면 내 이찌 뺨치가 하늘을 날아. 에휴, 이찌는 바구니에 앉아있는 거고 자전거는 꼬마가 타고. 너는 지금 그런 게 따지고 싶냐? 에휴. 자전거 없는 서름은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. 843동 부녀회장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동에 여기 101호, 102호, 202호, 304호. 아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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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저기 엄마도 하나 사. 밥 먹고 가자. 됐지? 정말? 빨리 먹어. 추워? 춥긴. 어머. 근데 참 맛있게 아니라 이게 뿌리는 거지? 야, 흰둥아. 잘 부탁한다, 흰둥아. 흰둥이? 벌써 이름도 지었어? 그럼. 내 친구인데. 고맙다, 우리 딸. 나 이거 99살까지 타고 다닐게. 알았어. 엄마, 그거 알지? 헬멧 꼭 쓰고, 어? 자전거 전용도로 다니고, 그거 알지? 횡단보도 건널 때 내려서 꼭 끌고 가야 된다. 어? 알았어. 잔소리 그만하고, 이거 나 핸드폰 좀 꺼내서 기념사진 하나 찰칵 찍어줘봐. 흰둥이하고 첫 만남인데 기념을 해야지. 그렇게도 좋을까? 자, 찍는다. 하나, 둘. 엄마, 뭐야? 응? 여기 순두부? 아니, 아침부터 옷이 왜 그러냐고. 안 불편해? 난 하나도 안 불편해. 편해. 야, 나는 그런 거 공짜로 줘도 타이트한 거 못 입을 것 같은데. 예. 내가 나이에 비해서 몸매가 받쳐주지 않니? 아이고.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타고 어디로 갈 거야? 남양주? 남양주? 거기가 어디라고 가? 여기 동탄에서 거기가 몇 킬로인데? 한 70킬로 되나? 엄마, 그렇게 멀리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? 그냥 여기 동네 다녀. 장 보고 쉬엄쉬엄 운동하고. 알았어. 어서 밥이나 먹어. 응. 엄마는 안 먹어? 나 이상하다.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냐? 우리 흰둥이 잘 나가서 봐야지. 오늘 교생실습 시작하면 당분간 바쁘시겠어요. 작년에도 선생님이 제일 고생 많으셨잖아요. 연구부장이 해야 할 일인데 어쩌겠어요. 아유, 과학의 달 끝나기가 무섭게 교생의 달이 왔으니 또 정신없이 한 달 보내야죠. 그래도 우리 학교 오는 실습생들은 복받은 거예요. 저 때만 해도 화장, 복장 진짜 엄격했는데 선생님은 많이 풀어주시잖아요. 난 기본만 지키면 오케이예요. 뭐 고리타분하게 굴 필요 있나? 암튼 올해 교생 실습은 버라이어티 할 것 같아요. 왜요?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다음은 과학 과목의 박순자 선생님. 선생님, 저보고 선생님이라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청솔대학교 과학교육과 1공학번 박순자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